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6일. 지금 이쪽에 햇살 있는 쪽에도 보고 있습니다. 바깥에 지금 현재 온도가 영하 6도고요. 어저께 온도가 영하 8도까지 떨어졌었고, 지금 현재 안에 온도는 영상 7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늦잠을 자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습도는 37%. 날씨는 이제 건조해서 좋습니다. 애들 어저께 들여놨어요, 밤에. 너무 추운 날씨라 들여놓고, 아유, 그랬더니, 약간 얼굴에 상처 입은 애들이 있죠. 있는 애들도 있고, 자리스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언성 같은 경우는 이꼬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한 단을 이렇게 한단 있잖아요. 얼굴이 두 개였을까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부러졌던 것 같아요. 그거를 여기다 심어줬더니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고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합식할 때 같이 나지막하게 심어주면 괜찮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곱게 키워야 할 미신류 같은 경우는 냉해 입었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냉해는 다 회복이 됐고요. 애들이 꼬질꼬질합니다. 얘는 마디바 이꼬지, 얘는 러블리 로즈 이꼬지네요. 마디바 이꼬지가 두 장이 아니라 좀더 있었던 것 같은데, 나눔을 했나? 아유,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있는 밭에는, 지금 난장판이 정리가 안된 쪽이죠. 그리고 어떤 애인지 잘 몰라요. 얘는 춥수네요. 까끌까끌하니 춥수고. 지금 얘가 우리 이 지금 이꼬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어떤 게 어떤 거다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요렇게 진행상 어떻게 바깥에서 노숙했는지 제가 천천히 가볼게요. 이쪽에 세개 있는 판은 정리 안 되고 마구잡이로 심어져서 있는 거예요. 댓글에다가 질문하셨던 부분들을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요. 말이 버벅댑니다. 여기 1차적으로 제가 입장에 뿌리를 내면요. 뿌리와 자구를 내면 엄마 잎이 거진 말랑할 때쯤에 심어주던지, 아니면 어떤 애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 잎을 떼지를 않아요. 얼굴을 너무 작게 키운다든지 이런 애들은 그냥 바로 심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가는 속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쭉 간다 그러면 좀 입장이 말라갈 때쯤 여기에다가 심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1년 가까이를 그냥 키워요. 그러면 얼굴이 처음에는 크기가 마구잡이로 막막 큽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쭉쭉쭉 커서요. 어린아이 얼굴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렇게 다져진 얼굴, 얘는 지금 아가인데도 그렇고 좀 다져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면 입장 크게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렇게 자랍니다. 조금씩 다져지면서 자라는 경우도 있죠. 얘네들이 많이 이렇게 신겨져서 자라다 보면 조금씩 천천히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다져지는 부분이 있긴 있어도 그래도 어린아이 얼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1년 정도 있다 보면 얘네들이 여기서 좀 다져집니다. 지금 요게 지금 예를 들자 하면 요 부분이죠. 입장 얘가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에서 조금 작은 얼굴로 단단하게 크기 입장 자체를 줄이면서 커져요. 개별적으로 크게 있는 아이들하고 성장 과정이 똑같아요. 이제 요 정도로 다져졌다 싶을 때 여기 있는 애들도 여기 있는 1차적인 아이들이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도 정리를 해줘야 다른 새로운 이꼬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따로, 요런 아이들은 따로 심어줘서 작은 콩봉 같은 데서 키워서 이제 하나의 성체를 만들면 되게 재밌을 텐데 지금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요거예요. 요거 떡볶이 시켜 먹으면 1인분, 2인분 시킬 때 얘가 한 2인분 정도 되면 높이가 손가락 요만큼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 있는 게 얘가요. 햇볕을 아무리 받아도 깨지는 게잘 없는 것 같아요. 옆에 날개 같은 게좀 있어서 자리 차지는 좀 하긴 하는데요. 요거 조금 잘라도 되고 안 자르고 사용하시는 게더 튼튼해요. 얘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절대 찢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심어줘요. 심어주면 처음에 왔을 때는 얘네들 얼굴도 요랬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약간
이제 심어줄 때 새로운 흙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흙보다는 좀 양이 많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따닥따닥 심어줘요. 모내기 하듯이 앞에 그 무슨 앞에서부터 차례차례로 놓 그러니까 하나씩 심어주면서 흙채로 그러니까 흙을 막 털어 얘가 이꽂이다 보니까 흙을 많이 깨끗하게 털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냥 털어 이렇게 뽑을 때 얘네들 뿌리가 끊깁니다. 그래서 여기다 심어주면서 흙을 채워가는 거죠. 그렇게 심어줍니다. 여기에서 1년 종려를 얘가 1년 넘도록 키운 거죠.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정도 돼 작년 겨울쯤이 1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키우면 요런 모양이 돼요. 많이 컸죠? 많이 컸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1년이 넘도록 있는 아이들도 있겠죠. 제가 해준다 하면서 해주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얼굴 큰 아이들만 같이 어느 정도 얼굴이 되는 아이들. 어디까지 됐다고 했을까요? 여기 프리티보다 조금 더 작은 아이들도 심어주기도 했죠. 요런 아이들을 심어줍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올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패 보고나 빈 곳이 좀 덤성덤성 있다 보니까 정리 안된것 같은데요. 여기처럼 빼곡하게 심어가면 꼭, 외국 분들이 합식해가지고 할때 빼곡하게 합식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처음에 심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잘 키우다 보면, 계속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원래 처음에는 홍옥이 이런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버틸 수 있는 환경과 이런 애들이 자랄 수 있는 물 환경이 조금씩 다르다 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해지다 보면 얘가 입장을 막 떨구죠. 이런 애들은 뭐 입장을 더 늘리고 하는 거는 쉽게 되니까 봄 같은 경우는 다시 얘네들 입장이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클 수가 있어요. 저는 얘는 좀 약간 헐빈, 여기에서 몇 개를 뽑았어요. 큰 얼굴을. 여기에서 큰 얼굴들을 뽑아서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아이랑 같은 거죠. 세 개를 같이 만들어줬으니까. 세 개? 그렇죠. 여기 있는 세 개. 이쪽에도 만들어줬어. 이것도 같이 만들었나? 얘는 좀 늦게 만들었나? 네 개에 만들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요렇게 못 꼈을 리가 없는데 같이 만들어줬나 봐요. 같이 만들어주면서 여기 있는 세 개는 여기랑 여기 있는 아이랑 이쪽에 있는 아이는 이쪽에 있는 그 다육이 판에는요 큰 얼굴들만 심어주고 여기는 작은 얼굴들만 더 빼곡하게 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작았던 거죠. 근데 얘네들이 얼굴이 커지면서 빈 곳이 없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뽑아서 성체 옆에다가 좀 헐빈하다 수영이 그런 아이들을 똑같은 걸 찾아서 심어줬던 거는 요 판을 제외한 나머지 판에 있는 애들을 심어준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약간씩 헐빈하죠. 다시 채워 넣는다고 해도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되게끔 해서 키우는 거랑은 좀 약간 헐빈할 겁니다. 이렇게 헐빈하죠. 요렇게 키우는 거예요. 얘네들은 요런 식으로 해서 계속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얼굴을 키워지면, 원래 있는 엄마 얼굴들의 화분으로 갈라고 그랬죠. 보내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알아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굴이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가 걔였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얘 얼굴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얘가 누군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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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아이인데 얘도 같은 아이고 얘는 홍룡 같아요. 홍룡? 바닐라비스? 홍룡 아니면 바닐라비스? 딱 보면 그냥 홍룡 같죠? 바닐라비스라기에는 앞쪽이 바닐라비스라기에는 앞쪽이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제 바닐라 저기 홍룡이 어디 갔을까요? 잠시만요. 아, 홍룡이 위로 올라갔네요. 이런 식으로 못 알아봅니다. 얘도, 얘 같은 경우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페리도트인지, 그린이 니그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알수 없어요. 알아보는 거는 얘가, 이렇게 될까요? 얘가 샹그릴라라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얼굴에 확실하게, 얘는 부사죠. 요런 아이들처럼 확실하게 나타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알아보기 쉬운데, 못 알아보는 아이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듯이 엄마 몸에다가 합식을 해줘야지, 아니면 같은 것끼리 나중에 저렇게, 잠시만요. 엄마 몸이 아니라면, 요렇게라도 심어주려고 쟤네들을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해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닌 아이들이 중간에
그거 미오놀이 새끼 그거 저기 동화책처럼 그런 아이들이 나옵니다. 얘네들 바깥에 있으면서 저 햇볕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깥에 있으면서 많이 어른스러워졌죠. 아유, 기특합니다. 아가들로 신겨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신기기까지는 처음에 여기에 신겼을 때는 얼굴 크기가 작다 이거 아니었어요. 요 얼굴 크기에서 조금 작았을까요? 그랬는데 기특하게 요렇게 이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진짜 빈곳 하나 없이 이렇게 자라주는 게요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 반해서 이꽂이를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이꽂이 뿌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제가 해달라 그랬죠. 답변을 해달라 그랬잖아요. 답변을 들었을 때 뿌리도 안 나왔다, 잠을 자는 것 같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효과가 좀 있었던 분이 미연님이 홍옥을 이렇게 만들어 보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것 같은데 홍옥을 입장을 떼서 해놨더니 뿌리가 조금 나고 진짜 조금씩 나고 자구들이 조금씩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방에서 다육이 키우는 방을 하나 만드셨나 봐요. 거기에 생장 등을 놓고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온도가 온화하기도 하고 햇볕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입장들은 많은 빛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의 빛이라면 아마 클수 있는 좋은 온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랑 민진 다육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까처럼 이제 입장 첫 번째 키울 때 있잖아요. 그때 복합 비료를 뿌려주시면 조금을 넣어주시면 섞어준다 그러는 거죠. 섞어주시면은 폭풍 성장을 한다 그래요. 특히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는 봄에 그러니까 다른 이꽂이도 다 봄에 하면 더 뭐죠? 군생으로 잘 나오고 잘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봄에 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봄에 하면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도 뭐냐면 깍지. 깍지도 같이 성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얘네들은 이꽂이 때부터 바깥에 이렇게 널따라하게 놔두고 햇볕 받으면서 이꽂이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집에서는 잘안 되더라고요. 다른 거 나가기도 바쁜데 이꽂이까지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기 최대한 뜯어서 입장을 뜯어놓고 잠을 조금 자더라도 조금 뜯어놓고 놔두니까요 입장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빨리 최대한 빨리 아니면 가을에 뜯어가지고 입장이 나오면 심어줘서 겨울에 잠을 조금 자더라도요 심어줘서 바깥에서 조금씩 단련을 애기 때부터 단련을 조금씩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튼튼하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랐거든요. 얘네들이 그렇게 자랐어요. 얘네들이 가을에 뜯은 잎, 뭐 여름에 뜯은 잎 이런 거다 합해가지고 여름에는 잘안 뜯었어요. 제가 가을쯤에 11월 달쯤에 뜯어가지고 얘네들이 된 아이들을 1월달 중이었나? 2월달 초쯤에 심어줘서, 심어준 것도 아니죠. 이런 반찬통 같은 데다가 해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바깥에 그냥 계속, 2월달? 1월달 중에서도 아까 햇볕 나면 제가 내놓고 햇볕 없을 때 들여놓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게, 뭐죠? 부엌 쪽 그쪽 창문은 바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창틀이 좁다 보니까 바람이 아무리 옆으로 불지 앞으로 불지는 않더라고요. 옆으로 바람이 많이 심해도 바람의 타격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금 온화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비료를 주고 키워보지는 못했는데 민진 다육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생각은 드는데 글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얼굴이 막 커지잖아요. 통통하고 다 좋은데 너무 커져도 제가 좀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얼굴이 왕 커져버리면 살짝 문제가 있어요. 살짝 문제가 있고 민지님이 말씀하시듯 비료를 살짝 좀 얼굴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저는 여기에다가는 사용을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얘네들 얼굴이 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저는 좋아요. 여기 딱 이쁜 것 같습니다. 요게. 여기에는 이쁜 것 같고요. 여기서는 사용 안 해보고 싶고, 사용을 만약에 해본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싶냐면요. 잠시만요. 여기 자리는 찍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손만 한번 뻗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된 아이들,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화분이 작다 보니까 얼굴을 줄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얘네들이 얼굴이 줄여요. 특히 지금 앞에 보이는 요거 명월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얘는 명월이고 얘도 명월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큽니다. 니크셔나하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커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러블리 로즈가 각각의 얼굴이 군생이잖아요. 4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 있고 2개짜리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얼굴을 줄인다 그러면 한번 여기에다가 한번 섞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조금만 뿌려주는 거죠. 복합 비료라는 게 알갱이 비료를 말하는 걸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진다육님이 하는 말이 제가 질문을 했어요. 민진다육님이 경험을 하셨다 그래서 모든 다육이가 거진 봄에 이꽂이를 하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도 봄에 드리면서 할게요. 좋다고 해요. 그러면 웃자람이 없나요? 했더니 노숙을 하게 되면 웃자람이 없다고 그래요. 아, 다른 게 없습니다. 노숙의 힘인 것 같아요. 노숙을 하면 다른 웃자람이 없고 얼굴이 빵하니 커지고 통통해진대요. 아, 농장에서 키우는 게 그렇게 키우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저희 집에 오면 살을 자꾸 빼고 입장을 떨구는데 어떻게 하면 농장에서 그렇게 얼굴이 빵하고 커지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주면 크면은 되고요. 라울 이꼬지도 민진다육님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잘 된대요. 아무래도 그냥 입장보다는 조금 느린가 보니 있고 잘안 되는 부분도 조금씩은 있을 수 있으나 저기 뭐죠? 아까 라울도 이꼬지 하셔가지고 여러 판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라울도 이꼬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펄빈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난리예요. 그냥 얘는 죽는 자국가 있으면 그냥 제거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그냥 놔둘까 합니다. 이렇게 냉해도 있고 어린아이를 너무 혹독하게 여기저기 막 돌렸나 봐요. 복합 비료가 알갱이 비료도 복합 비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집에 저 알갱이 비료가 있거든요. 한 가지 전체 화분을 제가 다하기에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요. 아, 저거를 러블리 로즈를 한번 심어서 저 러블리 로즈를 원래는 저 아이들을 따로 저렇게 놓는 게 아니라 한 판에 와락 심어가지고 크게도 키워보고 싶고 자구 4개짜리를 한몸 군생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저렇게 이꼬지를 한 건데요. 한 건데 아 진짜 계획대로 한번 쟤네들을 분갈이 해주면서 민지님이 말씀하셨듯 화분에다가 복합비료를 조금 섞어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만약에 확 웃자랄까봐 저희 집이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요. 햇볕이 좀 부족해요. 햇볕이 이쪽 방향이든 저쪽에 거실 쪽에 있는 방향이든 간에 햇볕이 총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5시간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날씨 좋은 봄에라도 봄에나 이런 날이라도 많이 들어오면 5시간, 6시간 조금 될까요? 막 그런 날씨고 그런 햇살이 들어오고요. 그거 아니고서는 이쪽 동양 쪽이 그나마 해가 떴을 때좀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 해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해가 떴을 때부터 1시 정도, 1시 반 정도 되면 이렇게 햇살이 사라집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햇살이기에, 아, 웃자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민지님이 설명해 주신 걸 제대로 잘다 설명을 해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이 아니라 다른 분의 경험으로 된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민지님이 들어보시고 아닌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캐라리언이었나? 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진짜 쪼글쪼글하니 이랬는데 요번에 빗물이 너무나 약이 된것 같아요. 아이들이 빗물 먹고 여기 들어왔을 때 보니까 좀 통통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얼굴 입장도 벌리고. 아, 잘 크고 있네요. 너무나 이쁘게 커지고 있는 다육이입니다. 바깥에서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여기 있는 라임의 칠리가 맞을 텐데요. 라임의 칠리도 얼굴이 많이 이뻐졌어요. 바깥에 나갔다 오면서도 이쁘기도 했고,
물을 먹었다고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저는 제가 비료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 번을 제대로 알갱이 비료를 제가 네알 정도를 얘네들한테 준 적이 있어요. 오래된 화분에다가 주면 영양분이 빠져나간 화분에는 좋다 해가지고 3년 되고 이랬던 아이들한테 줘봤는데요. 제가 물을 알갱이 비료 같은 경우는 물에서 녹아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빗물도 제대로 못 맞아. 그다음에 제가 물을 챙겨줘야 되는데 제대로 못 챙겨주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소용이 없어서 물 챙겨주는 것도 너무 바삐 바삐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비료 줄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칼슘제 챙겨주고 이런 것도 물 주기가 편해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리네 같은 경우도 살이 쪘네요. 한참 얼굴을 줄이고 있었는데 제얘안 이쁘다고 구박구박 했었거든요. 다른 애들 미리네는 이렇게 이쁜데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얼굴에 살이 찌면서 입장 단수가 조금씩 많아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에 있을 때보다는 이뻐진 것 같아요. 색깔이 탁합니다. 제 미리내는 색깔이 지금 많이 탁해요. 그리고 석영도 이쁘게, 아유, 요 아이는 진짜 제대로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석영은, 와, 너무 다져진 애를 데리고 왔었나 봐요. 요거보다 더 작았던 아이들인데, 그나마 여기서 심어주고 큰 겁니다. 요게. 요 작은 아이가. 아유, 이쁩니다. 춥수도 지금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춥수 같은 경우도 아가 춥수를 옮겨다가 같이 키워줄 시기가 된것 같은데, 아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얘네들한테. 헤라도 얼굴이 빵 하고 커졌네요. 헤라처럼 요런 아이들은요, 정말 건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만 챙겨줘도 얘는 진짜 얼굴이 빵 하고 커집니다. 진짜 통통하게 많이 살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물이 필요했던 거죠. 적절한 시기에 물이 빗물을 맞고 물도 주고 해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란다가 환기가 잘 되고 얘네들이 물 먹을 수 있는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와, 얘는 벨라도나인가요? 그럴 건데, 입장 보세요. 얘도 목이 말라 있었는데, 입장이 통통함이 물 들어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물 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오늘하고 3일, 오늘 내일 지나면 얘네들이 물 반응이 더 확실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작은 이 아이의 얼굴이 지금 약간 냉해도 있고, 얼굴에 입장이 깨끗하지만 않지만 얘는 엘사예요. 엘사, 정말 작은 아이를 하나, 얼굴 하나에 자구 한 개, 두개 달렸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얼굴을 안 키우고요. 이렇게 자구만 한 가닥 내줬어요. 와, 얘 이렇게 작은 종 아닌데, 소형종이 아닌데,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아우, 핑크 다나도 여기 뒤에 냉해를 좀 입었네요. 에이,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너는 입장물 더 많이 내놓으면 괜찮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앞쪽에 비안트도 이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비안트 같은 경우도 물을 많이 먹지 않아요. 제가 물 관리를 전체 가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안트입니다. 얘가 물을 그닥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전체 관수할 때 얘는 한번 보고 물 관수를 해줍니다. 저 위에 부분은 다음에 내일 찍을게요. 가까운 부위부터 한번 보려고요. 여기에 클라우콤 같은 경우도 이쁩니다. 얘가 지금 햇살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곳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서 찍고 있는 요런 데는요. 진짜 좁아요. 팔이 두 개를 뻗을 수가 없을 그런 공간인데, 지금 되게 힘들게 찍고 있는 겁니다. 클라우콤 얘는 색깔물도 확실하게 들어온 것 같죠? 지금 잘 찍히고 있는지 저도 동영상을 봐야 될것 같아요. 색깔물들은 얘가 그늘이 있어야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늘로 채워봅니다.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요? 얘가 천대존송이랑 많이 닮았는데요. 천대존송이랑도 많이 닮고, 하늘미인인가?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또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닮았는데 요 아이가 저에게 와서 너무나 좋습니다. 얘 일자 수형이었어요. 일자 수형이었는데 제가 요렇게 꼬지를 통해서 일자 수형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너무 이뻐요. 이 아이도 물을 먹고 진짜 입장이 통통하니 바나나 하나 따듯이 딸수 있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뻐요. 그리고 꼬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나무 꼬지를 꽂으면 곰팡이병이 난다 하던데 어떻게 그러니까 괜찮냐고. 근데 저 이거 꽂아서 쓴 지가 1년 넘은 것도 있고 2년 넘은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얘가 빗물 먹고 바람 불고 막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꽂혀 있다 보니까 얘가 물 먹으면 얘는 계속 물에 꽂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얘가 삭아서 그냥 살짝만 건드렸는데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 부러진 그 나무는요, 밑에 꽂혀 있어요. 근데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병이라기보단 바깥에 있어서 노숙을 하다 보니까 곰팡이병이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나무를 꽂아가지고 안쪽에서 키우다가 곰팡이병이 나무에서 더잘 생기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저는 경험이 없어요. 여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와, 물을 제대로 먹었네요. 아이고, 이쁩니다. 물을 먹은 아이들. 지금 물을 빵 하니 먹었는 걸 아까 보여드렸던 얘예요. 아우, 너무 이뻐요. 이쁘죠? 얘 이름 확인하고 싶네. 기억이 안 나요. 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물을 조금씩 줬던 아이들 중에서 물 반응을 하는 게요 밑에 부분이네요. 요 아이씨 그린이도 약간 살짝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뻐요. 얘도 물 반응을 확실히 했고 레이종이 얼굴이 활짝 폈네요. 그거 말고는 물 먹였던 게 너무나 잘했다 싶을 만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만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간츠, 여기 물 입장이 찼었잖아요. 이거 뜯어주라 하시는 분이 계셨고, 뽑아서 말렸다가 다시 심어주라는 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병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뽑아주지 않았어요. 뽑아주지 않고, 얘를 심어준 지가 여기를 많이 오래된 아이가 아니라서 뽑아주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놔두니까 이 입장도 떼주지 않았어요. 떼주다가 균이 더 퍼질 것 같기도 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다 해서 막 나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놔뒀더니 이 물을 얘가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영양분을. 이렇게 그냥 말라서 하얗게 되네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 뒤로 더 진행 과정이 없어요. 요 밑에 땀만. 얘도 물이 찼다기보다 얘 물이 찼었나? 얘도 하얗게 지네요. 지금 얼굴이 살짝 궁뎅이를 여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이 차는 입장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구를 내어주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다라고 그렇게 될 때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드는 거 보면 혹시나 이렇게 이쁜데 자구까지 내주는 그런 일이 생길까? 살짝 기대를 해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햇살을 이렇게 등지고 보여주면요. 다시 얼굴이 돌아오니까. 다행입니다. 멈춰서 요 아이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방해는 안될것 같아요. 요렇게 여러분들과 오늘 어저께 읽었던 답글에 대해서 봤어요. 이 꼬지가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봐요. 지금 이 꼬지 뜯어서 뿌리 나는 게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꼬지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겨울에 그냥 뜯어서 놔두면 좀 느리기는 해도 자구들은 잘 나오니까요. 언젠가는 나와요. 잠을 좀 오래 자냐, 아니면 빨리빨리 나오냐인데요. 나오더라고요. 그 기다렸다가, 최대한 빨리 봄 돼서 얘네들도 같이 내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서요. 그렇게 한번 키워보는 걸로 하려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키우다 보니, 이렇게, 얘네들을 그렇게 키웠거든요.
겨울에 입장을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물론 그 전부터 뜯어가지고 싹이 나온 아이들을 모아서 심어주는 것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얘네들은 겨울에 들어가면서 12월 달, 11월 말이나 12월 달말뭐 이런 때까지 다 뜯은 아이들을 해놨는 거라서 물론 얘네들이 입꽂이가 정말 잘 되는 아이들로만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기다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울산에 내려갔다가 한동안 얘네들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왕 커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이 계속 볼때 자구들이 조금씩 놀랄게. 어머나, 벌써 오늘은 이만큼이네. 오늘은 또 이거보다 더 컸네. 이런 식으로 자라진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한날딱 봤는데 커져 있고 진짜 쬐끔씩 커져 있고 이런 거라 명절 지나고 다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고 다육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